근데도 일찍 1시, 2시 예약인데 1시에 와서 왜안 봐주냐. 요런 건좀 귀여워. 팔상 딱 끼고 위아래로 훑어. 그건 보살님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싹이 돌죠, 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전사를 보러 오시거나 상담을 하러 오신 사람들 중에 정말 진짜 전봐주기 싫다, 상담하기 싫다, 이런 사람도 혹시 있는지? 100% 공감이지. 있어요. 어떤 아, 특징이 있기만 하겠어. 진짜 죽방명이 날리고 싶지. 네, 여기에 쌓인 거 한번 풀어볼게, 있나요? 네. 시청자분들. 일단 이제 예약 전화는 우리 매니저가 당연히 관리를 해요. 공식적인 대표 전화에. 그럼 전화를 하면 일단 술을 먹은 사람,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새벽 2시, 1시, 3시, 밤 12시는 양반이다, 진짜. 지금 유튜브 보다가 전화했다. 왜 눈꽃이 전화를 안 받느냐? 너 사기꾼이냐? 왜 전번을 까놓고 네가 안 받느냐? 왜 실장이 받느냐? 험한 소리 오가는 게 싫으니까 그냥 주무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상담을 하고 오셨어. 근데 일단 2시 예약이면 1시에 와. 1시에 나는 딴 손님 보고 있는데. 그래도 눈꽃은 1시간 간격으로 예약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누구처럼 뭐 15분에 끝나고 이러지 않아요. 기본 최하가 40분, 30분인데, 근데도 일찍 1시, 2시 예약인데 1시에 와서 왜안 봐주냐. 요런 건좀 귀여워. 대면을 했어. 이 코로나에 방문 상담자를 이렇게 받기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 응? 뭐, 마녀라고 해서 뭐, 코로나가 비켜가겠어? 내가 암을 비켜가겠어? 나도 똑같은 인간이고, 신의 종일 뿐인데, 서로가 조심하면 되잖아. 근데 힘든 시기에 시간을 내서 대면을 했는데, 누가 봐도 무당이야. 시커도 아니라고 우겨. 그러면 이제 육두문자 날라가지. 씨. 니 뒤에야, 니 몸주 할머니, 무슨 무슨 대신 할머니가 나랑 눈만 마주치는데 너 뒤지고 싶냐. 그럼 그때서, 아, 저 그게 아니라요. 뭐. 또 다른 경우는, 점을 봐야지. 자기 하소연해. 내가 맞추는 재미가 있잖아. 앉자마자 이름 쓰고 성명 쓰고, 아, 저는 특이한 게요. 홍길동 이름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지 써. 진짜야. 그리고 사진 다 찍어가라 그래. 점사에 대해서만큼은 존심이야. 눈꽃에 자존심 아니야. 내가 썼어요.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연검 똑바로 떴나 물어보는 거야. 이러고 시작을 해, 매너 있게 서로. 근데 팔상 딱 끼고 위아래로 훑어. 그건 보살님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이 돌죠, 나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예절이야, 예절. 그렇죠. 예절이고, 나는 내가 아무리 무당이고 만신이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 근데 이 가정주부가 애인이 3명, 4명, 야, 그 사주 다 들고 와서, 가족처럼 20만 원에 깎아달라 그러고, 4명 거, 자기 거 5명 넣어가지고 개진상 떨 때, 진짜 내가 공인이어서 많이 지금 저기 하는 거죠. 옛날 애동때 같으면 서슬이 시퍼렇잖아. 막 나온 대로 뱉어버릴 시절이잖아요. 금성 그때래요. 야인연아 이 육실하려나 서방주라니까 좋냐 그러고 말막 나갈 때도 있어. 애기 때는 개념이 없는 거 보면은, 야, 내가 진짜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 6살에 무불통신에서 몇십 년을 신공부를 했나 또 허망할 때가 있고. 또 다른 거는 거짓말할 때다 맞췄어.
너는 결혼을 두 번 하고 외도를 했고 신랑이 어떻고 다 맞췄는데도 그냥 가만히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틀리면 왜 틀린지 나도 여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신령님한테 아니 할아버지 이 말이 틀렸다 하니 그 원인을 이유를 연유를 일러주십시오 이러고 풀이를 해주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자기 얘기만 한 시간 해. 근데 결론은 내 말이 다 맞았어. 매너 그리고 제일 얼마 전에 내가 정말 빡에 돌은 사건이 뭐냐면 소개를 정식으로 받은 게 아닌데 소개를 했다 이거야. 어? 누가 소개를 했다. 그건 최 측근이 소개를 했다고 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예절이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니야. 내가 손님을 보내니까 어머니 잘 봐달라든가 선생님 잘 봐달라든가 뭔 말을 할 텐데 거짓말을 한 거지. 너무 예약에 밀려 있으니까 빨리 보려고 했다 이거야. 근데 내가 영감을 떠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급할 게 없어. 이 사람이 뭐 자식이 죽어 나자빠지고 뭐 지금 돈이 뭐 난리가 나고 내가 빵에 들어가야 돼. 그 급한 게 아니야. 근데 그 거짓말한 것도 이해가 가는데 예약이 원활하지 않게 밀려 있으니까 당신 같으면 당신 예약을 캔슬 놓고 다른 사람을 바꿨다면 얼마나 뚜껑 날라가.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고 잘났다고 내가 예약에 횡포를 부리겠냐고. 그 좋게 얘기를 하는데 고객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고객이래.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 고객이래. 고객이에요? 네, 내가 고객이죠. 고객이 선생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투가 이래. 인간인 나 최수정 눈꽃 마녀가 뭐가 대단해서 나를 보러 오겠어요. 내 신령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잖아. 그러면 고객이란 말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사정이 있어서 빨리 보고 싶었다. 선생님이 편의를 좀 봐줄 수 없냐. 그러면 내가 저녁에 공무원이잖아. 5시면 퇴근을 하잖아. 나머지 전화점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녁 때라도 급하면 퇴근 후에 오세요. 편의를 얼마든지 봐줘. 근데 고객이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감히 어떻게 선택을 해요. 이건 나만의 생각이야. 근데 내 신령님을 만나 뵈러 와서 천군 같은 그 글귀를 말귀를 듣고 예언을 듣고 공수를 듣는 거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예약 캔슬 놓고 안 보고 그 다음에 반말하고 말씀 막 하실 때 그때 막 억장이 무너지지. 그리고 내가 낸데 내가 신가물에 뒤집어져 있어서 뭐 감히 내가 이미 무당인 척 주저주저 백날 첫날 떠들어봐야 뭐해. 데뷔했어? 근데 신꽃도 안 하고 신당을 모신 것도 아니고 내가 허주가 말문 터져 말문 텄다 그러고 대도 않는 헛소리 찍찍할 때 와 정말 진짜 옛날 학교 다닐 때 껌 씹었던 성격 같았으면 이런 진짜 이걸 보고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저는 교회에 가도 목사님이나 집사 뭐 그 전도사 뭐 이런 모든 선생님들 종교로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신부님들, 수녀님들, 스님 다 존경해요.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도 종교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줬으면 하는 게 마녀의 바람이에요. 대신 저도 정말로 예의 바르고 올바른 길 가려고 노력하는 거 충분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서로 조금만 양보합시다. 여러분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마음에서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다른 무당 선생님들한테도 같이 예절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